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신년 첫날 설날인데요. 이 설날은 아주 설레이는 날이라 원래의 어원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설레이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또는 소망으로 이렇게 새 하루를 시작하도록 정초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신년 첫 주일인데요. 오늘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2023년 새해가 완전히 이제 밝았는데 특별히 1월 1일 오늘이 주일이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의미가 있고 우리 2023년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올 한 해도 좀 능력과 빛을 발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하잖아요. 제뉴얼이.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얼굴이 두 개라 그러죠. 예, 두 얼굴을 가진 신. 예, 제누스입니다. 근데 이 야누스라고 하고 근데 이 야누스는 한 얼굴로는 지나간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또 한 얼굴은 새로운 한 해를 조망한다. 그런 신이죠. 그래서 제뉴얼이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뉴얼이는 지나간 한 해를 성찰하고 또 다가온 새로 맞는 한 해를 의미 있게 또 바라보는 그런 한 해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은 결심들을 합니다. 새로운 결심들. 어떤 사람은 내가 금년에는 한 20권의 책을 읽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꼭 읽어야 되겠다. 성경 통독에 대한 관심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반드시 몸무게를 좀 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새해부터는 먹는 양도 줄이고 가짓수도 줄이고 뭐 횟수도 줄이고 그래. 그런데 그게 참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수주의를 못하는 사람들은 야, 올 한해는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 절대로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 꼭 성수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새해에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리라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결심은 하는데 이게 실행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 약한 게 인간이라 계획하고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2023년 신년에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또 새롭게 설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그리고 캄캄한 것이 만민을 가리울 그때에 무슨 말이에요? 앞길이 참 막막하다는 거죠. 앞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무슨 코로나, 팬데믹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요즘 아주 익숙해졌어요. 뭐 마스크를 쓰고 서로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참 어둠이 이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다. 여러분 참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 사회에는 소망이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는 심판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전혀 미래가 안 보이냐. 이럴 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는 일어나고 그리고 빛을 비춰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It's better to light a single candle than cause the darkness.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it's better 뭐예요? 무엇보다 낫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뭐보다 낫다? To light. 불을 붙이는 것. 이 불을 붙이는 것이 여러분 더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촛불, 싱글 캔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귀하다는 거죠. 무엇보다요? Then curse the darkness. 그러니까 어둠을 저주하고 힘들 때에 참 불평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그 촛불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귀하다. 그런 영어 속담이 있어요. 세상이 어둡다고 짜증내고 또 죄악이 관영하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럴 때에 한자루에 초라고 할지라도 거기다 불을 밝히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정화시키는 아름다운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보내는 이 절기는 교회력으로 주현절기예요. 성탄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맞는 절기가 주현절인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현절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 에피파니예요. 에피파니어와 테피파니어가 어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현, 어필, 나타나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현이라고도 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우리 하나님을 히라바로 데우스라고 그러거든요. 데우스. 그래서 에피파니아 나타나심에다가 하나님 그래서 데피파니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는 빛이 서서히 이렇게 드리우는 그런 장면을 그래서 에피파니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데피파니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옛날에 고대 왕국 때는 참 존경하는 왕이 혹은 존경받는 그런 귀족들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지를 찾아서 일일이 방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럴 때에 에피파니아라, 데피파니아라 이런 말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서는 주현절날, 올해 주현절이 이번 금요일이에요. 이번 금요일 1월 6일이 이제 주현절인데 그 주현절 그 전날 밤에 동방박사 차림을 하고서는 이 동방박사의 형상을 하고 이제 선물들을 들고 이곳저곳에 가서 이제 선물을 전하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 선물과 만찬, 축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을 동방박사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동방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한 여러분 선물을 드린 유일한 그런 사람들이 동방박사잖아요. 목자들도 경배하며 예배했지만 그러나 목자들은 가서 급히 가서 예배했을 뿐이지 이게 막 선물 진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면서 별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뵌 건 아니잖아요. 예, 정말로 동방박사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연절기에는 이 낙타, 낙타가 또 주연절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낙타를 타고 동방사들이 왔다. 이게 낙타 소리가 들리면은 선물이 온다. 낙타 소리가 들리면 좀 뭔가 나를 돕는 도움의 손길이 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몇몇 유럽 문화권에서는 이날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선물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탄 후 12번째 밤입니다.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문구를 새겨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하는 그런 카드를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복을 비는 절기입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축하하든 간에 여러분 이 주연절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둠이 주변을 잔뜩 가리웠지만은 그러나 이 어둠 속을 뚫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 주연절을 그렇게 크게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주연절이 끝나고 이제 사순절이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빛,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이 빛을 이제 우리 주변에 전하고 또 어둠을 참 뚫고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뭐예요? Light of Salvation,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깨달은 사람들도 이제 묵살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이스 러비라고 하는 수녀가 있어요. 조이스 러비라고 하는 이 수녀는 자신을 영적인 조산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조산원이라는 것이 이 산파, 생명을 이 세상에 오는데 생명이 출생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 이제 이 조산원이잖아요. 조산. 근데 이분이 수필집에다 뭐라 그랬냐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 모멸과 또 멸시 이런 데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예, 그게 바로 어둠의 상태라. 그게 바로 암흑의 상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 어둠의 상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꺾인 상태다. 이 수녀님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으면 기가 꺾이는 거예요. 완전히 기가 꺾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다. 우리 그렇게 묘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가 꺾이고 좌절 속에, 이 어둠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도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서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연절을 통해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해가 바뀔 때마다 아 새해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좀 고양된 그런 삶을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빛이다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을 비추느니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영광술은 이 명령을 순종함에 따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 2023년 신년 첫날 바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이 500명의 GI들이 있죠. GI라고 하는 말은 Government Issue라 그래가지고 미군 병사를 말합니다. 그럼 GI 그러면 미군을 말하는 거죠. 이제 남자 군인들은 GI조, 또 여군들은 GI제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원래 군용품에 붙는 Government Issue, 그러니까 미 육군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 그럼 미 공군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 거기다가 도장이 탁탁 새겨져 있어요. 그게 Government Issu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군 장비, 육군 장비를 설명하는 이니셜이었는데 그게 미군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그런 이니셜로 사용이 됩니다. 이 500여 명의 GI들이 말이죠. 이 미군 병사들이 2차 대전 중에 그 이탈리아 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베르디의 리골레토라고 하는 그 오페라를 관람하고 있었어요. 그 오페라가 중간쯤 이렇게 공연되고 있을 때에 아주 폭격기가 날라와가지고 공중폭격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오페라 하우스의 그 전기들이 다 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하잖아요. 암흑 전쟁이 됐죠. 그렇게 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그 GI 미군 병사 하나가 그 자기 장비 중에 후레샤넬을 꺼내가지고 무대를 쫙 비쳤어요. 무대를 쫙 비치니까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실내가 말이죠. 그 빛을 따라서 아주 조명이 된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런 미군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후레스를 꺼내가지고 쫙 비치는데 500여 명의 다들 이렇게 500개의 후레스를 비추니까 그 무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00개 아름다운 빛으로 조명이 된 그 무대에서 연극이 계속 공연이 됐다는 거예요. 지휘자는 청중을 향해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지휘방을 열심히 흔들었다는 겁니다. 오페라는 계속되고 일상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조명 하에서 오페라가 공연됐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치는 이 빛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어서 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빛이 생명력이 있기 까닭에 내가 빛을 들고 있는 한 이 빛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소생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2023년에는 우리가 작은 촛불 하나로 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뭐 누구나 다 공히 인정하는 전 세계의 초강대 국가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이 미국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좀 신앙적으로 열심히 좀 선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1787년 여름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이 조지 와싱턴이 제헌 국회의원으로서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한 2주일간을 계속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제 문안을 작성을 했는데 그들이 만든 대헌장에는 생명과 자유,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이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보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문구를 만들었어요. 독립선언서. 그때 이 대헌장을 반포할 때, 대헌장을 선포하게 될 때에 이 조지 워싱턴이 앉아있는 그 등 뒤에 그 태양 그 빛이 이제 서려 있는데 그 수평선에 반쯤 걸려있는 그런 태양이 이제 등 뒤에 걸려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자에 이제 조지 워싱턴이 앉았는데 뒤에 그 새겨진 빛.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조지 워싱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워싱턴 뒤에 새겨져 있는 저 빛은 석양인가 일출인가 그걸 이제 뜨는 해인가 지는 해인가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상가요 언론가였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사실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워싱턴이 앉아있는 그 의자 등판에 새겨져 있는 그 수평선 반쯤 걸려있는 수평선에 걸려있는 그 태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국의 역사가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그 헌장 속에 담겨져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 조지 워싱턴이 그 등 뒤에 있는 태양은 지는 해가 아니라 어두운 대지를 밝히는 구원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 조지 워싱턴 그 앉아 있는 뒤에 태양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미국 국민들에게 수뢰했던 그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자서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떠오르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충만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빛은 구원의 빛이요 소망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요구하는 생명이지 떠오르는 이 태양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참 치륵같이 정말 절망스러운 우리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공급받아서 이 빛을 주변에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년 새로운 한날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 해 첫 시작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아름다운 성전에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빛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